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마지막 방문 도시 LA. 오늘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물론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까지 과거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원주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함성이 LA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한인회 등 지역 한인단체 소속 회원 3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도 대거 시위에 나서는 등 인종과 민족을 떠나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His refusal to recognize the wartime crimes of Japan, particularly in regard to the Weanbu comfort women issue. 지난 과오를 회개한 독일을 본받지 않으면 수치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In some ways, is trying to make it less known, so that the people of Japan really don't understand. 두 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경호원과 미국 경찰들로 인해 장벽을 친 채 황급히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의 말장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죄하지 않았냐? 사죄했다. 이 사죄를 몇 번이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죄 요구에 대한 외면과 묵살로 일관했던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아베 총리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베 총리의 첫 LA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던 다운타운 호텔 주변엔 5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렸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당초의 경로를 바꿔 또다시 뒷문을 통해 행사장에 들어가는 천국을 빚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아베 총리의 선택은 뒷문이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LA 첫 공식 행사장인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의 정문을 놔두고 뒷문으로 입장했습니다. 당초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위대는 아베 총리가 뒷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급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앞서 하버드 대학 강연에 나섰던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시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문을 통하지 않고 뒷문으로 몰래 입장해 비난과 조롱을 산 바 있습니다. I feel that I have followed Abe's insincere actions. 아베 LA 방문에 맞춰 열린 이번 시위 집회에는 한인 사회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모두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인들을 필두로 퍼싱 스퀘어에 집결하기 시작한 시위대는 이후 중국 등 다른 아시안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큰 무리를 이뤘고 이후 빌트모어 호텔까지 0.5마일가량을 행진했습니다. 한편 시위대 중에는 아베 총리의 첫 LA 공식 행사인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미국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Well, Prime Minister Abe is negotiating the TPP with President Obama, and again, we are against the TPP. So we would like Abe to come out against the TPP too. Oh, I don't think he will. 오늘 다운타운 시위 현장은 시위대가 급히 건물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인파와 차량들이 뒤섞여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체포나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높아져만 가는 주거임 대비 서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애틀 주변에 서민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엔 더욱 심각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시의 한 타운홀 미팅. 높은 주거 임대비에 성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We need to realize everyone here does not work for Amazon, Facebook, Google, and Microsoft. 이 지역 IT 산업의 호황으로 높아진 렌트비는 산업 외 종사자들에게는 따라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임금의 절반을 임대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o margin for any kind of emergency or any kind of difficulty they really have to scrape together enough money for food and medicine and childcare and transportation.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가구 수입의 3분의 2가 주거 임대료로 쓰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상승률은 평균 21%, 가구별 소득 평균 인상률인 8%보다 3배가량이 높습니다.
I haven't gotten a cost of living increase but once in 5 years at where I work as a social worker. You know, I mean that's untenable. 이러한 임대 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중 가수들까지 나섰습니다. 임대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콘서트를 여는 Make Room 캠페인.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와 연행 과정에 연루된 경찰 6명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흑인 사회가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소요 사태가 수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체포와 사망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은 모두 6명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레이에 대한 살인과 과실치사, 폭행과 불법 체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그레이가 연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불법 체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t no point did either of them restrain Mr. Gray per BPD general order, nor did they render or request medical assistance. 흑인 사회는 검찰 수사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정의가 작동하고 모든 증거가 제출돼 진실이 드러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hat I think the people of Baltimore want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truth. That's what people around the country expect. 이제 관심은 폭동이 잦아들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내일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주 방위군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찰력이 배치돼 있는 등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흑인들의 소유 사태로 한인 사회가 입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용용품 업체와 주류 판매점 등 100군데 넘는 곳이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볼티모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군이 배치한 SBX,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등 주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방만한 투자로 100억 달러 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SBX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도 배치된 바 있는 미군의 대표적 레이더입니다. 이 SBX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사시에는 파괴해야 할 탄도미사일과 다른 위장탄두를 구별할 수 없다고 LA타임스 탐사보도팀이 보도했습니다. 레이더의 관측 구역이 너무 좁아서 구형인 지구에서 다량의 탄두들이 쏟아질 때 식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A타임스는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낭비한 후에야 미 미사일 방어국이 결함을 알았고 SBX 레이더는 실전 배치 대신 하와이 진주만에서 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3억 달러가 투자된 항공기 발사 레이저 시스템도 단거리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적의 대공화기에 무방비여서 실전 무기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해군 함정에 실을 수 없는 운동에너지 인터셉터에 17억 달러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00억 달러 이상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낭비됐다는 것입니다.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지진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 난민촌 주민들, 제발 먹을 것을 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각종 구호 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난민들에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시내 군부대에 들어선 난민촌. 25살 수시라 씨는 지진이 나자마자 5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문만 빠져나왔습니다. 먹을 거라곤 빵 두 개와 라면 한 개가 전부. 살던 집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अब उनीले त अब किनेर महँगै पऱ्यो नि किनेर खान सक्नुहुन्छ नहुनेले त सक्दैन यहाँ कोही कोही भक्कै बस्ने पनि हुनुहुन्छ होइन 이 난민촌에는 현재 7,800명의 이재민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남은 건 정부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그 어떤 구호 물자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무감각고 비리더루. 어라 기나로게 치료한다 치료를 하고 노번이 왔니 저희 소파이고 아사르 뻘어. 갈 곳 없는 난민들은 이제 골프장에까지 진을 쳤습니다. 그나마 가재 도구를 챙겨와 허기를 달래보기도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이 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민 서해 거점 많이 나가고 온자 이나 대바람 아무런 짓 하고 온자 대연살 레오티 날리면 남라 이르는 버려 이나 어거 딘젤에 살이 벗으니 아저 이번에 아버 보이자. 실제로 여야 정당들은 구호 물자 분배 우선 순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에서 구호 물자들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은 흉흉합니다. 카트만두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침략 표현을 뺀 연설로 다시 한번 편향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이 같은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역사 전시관에서 침략과 가해 사실을 담은 전시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전쟁 박물관인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시설 개선 명목으로 7개월 만에 재개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선보인 전시물에선 일본군의 가해 행위와 침략 표현을 담은 전시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2차 대전 말기 연합군의 오사카 공습 등 일본의 피해 모습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시물의 초점이 달라진 겁니다. この施設を見学していただいたら犠牲者しか出さないのが戦争だということを実感してもらえると思うね 1991년 설립된 오사카 국제평화센터는 그동안 난징 대학살 사건 등 일본군의 만행과 한반도 침략 사실 등을 설명하는 게시물을 전시해왔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새로 문을 연 전시관 앞에서 전시물 변경은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해의 진실을 전부 퇴출시키고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우경화 분위기 속에 일부 지방 의원들이 기존 전시물을 비난하고 나서자 오사카 국제평화센터는 지난해 전시 내용을 대폭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바이오테크 업종 주가의 강세를 기반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4원 3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